아, 여보세요? 어, 자기야. 난 자기의 그런 에너지 넘치는 모습이 좋더라. 어, 나도 자기의 깨끗하고 무분별한 모습이 너무 좋아. 그럼 우리 언제 만나? 어, 이제 곧이야. 우리 2027년에 만나자. 미래에너지 수소에서 그 답을 찾다. 수소에너지의 모든 답 수소 앤설 시즌2의 진행을 맡은 리프터 세아입니다. 전국에 있는 모든 수소를 탐구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에너지 중 가장 든든한 원자력과 관련된 수소가 있다고 해서 대전에 찾아왔습니다. 원자력 하면 지금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안전하고 든든한 에너지라는 느낌이 드는데요. 수소와는 어떻게 관련이 있는 걸까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은 알고 계실까요? 네, 맞습니다. 그럼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아니, 오늘 저를 도와주실 원자력 수소에 대해서 알려주실 분이 간절했는데 정말 딱 등장해 주셨네요.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한국수력원자력 수소기술부에 근무하고 있는 김영태 선임연구원이라고 합니다. 아, 네. 진짜 이 든든한 원자력과 팔팡민 수소의 만남이라니 상상이 잘 되지 않는데요. 원자력과 수소는 어떤 관계인가요? 네.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현실적인 친환경 에너지를 바로 원자력 청정수소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지금 자리를 옮겨서 더 자세히 알아보실까요? 좋아요. 빨리 가보시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원자력과 관련된 수소를 알아보기 위해서 자리를 옮겨봤는데요. 원자력 청정수소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게 정확히 뭐예요? 원자력 청정수소라는 명칭에 나와 있듯이 원자력 에너지로 만들어진 청정수소를 칭하는 말입니다. 원자력을 이용한 수소가 청정수소라고요? 이 청정수소는 수소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이산화탄소를 아주 조금 배출하거나 배출하지 않는 수소라고 알고 있는데 그럼 우리 원자력 수소는 이산화탄소 배출이 없는 수소인 거예요? 네, 맞습니다. 아주 정확하게 알고 계신데요. 현재 국제적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청정수소 인증제의 기준에 따르면 청정수소로 인증받기 위한 이산화탄소 배출량 기준은 생산되는 수소 1kg당 4kg 이하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가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원자력 수소는 발전소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긴 하지만 수소 1kg당 0.45kg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수소 1kg당 0.45kg면은 진짜 이 청정으로 인정받은 기준보다 10배나 더 적은 수치니까 탄소 배출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자력 청정 수소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2050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수소의 역할이 막중한 만큼 원자력 청정 수소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탄소 배출량을 극적으로 줄이면서 새로운 에너지원으로 활용될 원자력 청정 수소. 생소에서 뭔가 더 궁금한데요. 더 소개해 주실 부분이 있으실까요? 예, 그럼요. 바로 효율성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현재 원전 가동률은 약 80%입니다. 이러한 높은 가동률로 수소를 생산할 경우 경제성과 대량 생산,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것이 가능하게 됩니다. 아, 두 마리 토끼를 잡다. 잉여 가동률을 수소 생산으로 전환시켜서 청정에너지, 수소 생산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키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또한 실시간 생산, 실시간 소비를 하는 전기에너지와는 다르게 수소에너지는 저장이 용이하다는 점에서 그 효용성이 더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봄, 가을철에 남는 잉여전력을 활용해서 청정수소 생산을 한다면 재생에너지 및 원자력 발전소 출력을 제한하지 않고 수소에너지로 변환하여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아, 맞아요. 매년 봄, 가을철마다 뉴스를 통해 재생에너지 전력이 많이 남아서 출력을 제한한다는 소식을 듣는 것 같아요. 봄, 가을철 잉여 전력 활용에 도움이 될 수 있다니까 뭔가 기대가 되는데요. 원자력 청정수소가 다른 나라에서도 활용이 되고 있는지 궁금해요. 네, 그렇습니다. 원자력 청정수소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탄소 중립을 목표로 하는 여러 나라들의 핵심 에너지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미국에서는 원자력 청정수소를 생산하는 데 세금 혜택을 지원하는 등 원자력 청정수소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럽에서도 그린 택소노미의 원자력을 포함하면서
원자력 청정소 또한 주목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원자력 청정소 국제 비즈니스 포럼을 개최하는 등 성공적인 기술 개발 추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역시 세계적으로도 주목받고 있는 에너지원이었네요. 아무래도 국제 정세에 따라 글로벌적인 에너지 대란을 겪고 있다 보니까 그 해답으로 더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진짜 이 고지서 받아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거든요. 네, 피부로 체감되는 에너지 대란에 저도 놀라고는 합니다. 이렇게 실생활에서도 느끼는 에너지 대란을 전 세계가 겪고 있는데요. 이런 에너지 대란에도 비교적 에너지 위기에서 자유로운 나라가 있다는 걸 알고 계신가요? 아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수급에 차질을 빚고 있는데 이 에너지 위기에서 자유로운 국가가 있다고요? 거기가 어디예요? 그 나라는 바로 프랑스입니다. 프랑스는 국가 전체에서 생산하는 에너지의 약 70%를 원자력 에너지를 통해 생산하고 있습니다. 천연가스 등의 에너지를 수입에 의존하지 않고 원자력 기술을 이용해서 에너지를 자급자족하며 이 전 세계적인 에너지 대란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기술력을 바탕으로 수소를 만들기 위해 원자력 발전소를 개발하는 것이 아닌 수소 산업의 성공적인 수단으로 원자력을 이용한다는 신념을 밝히면서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해 원전과 수소 발전을 에너지 분야의 중점 산업으로 설정해서 원자력 청정소를 위해 대대적인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탄소 중립을 위한 애로사항 중 하나로 꼽히는 게 이 주력 산업이 탄소 배출을 많이 한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해 핵심 에너지를 수소로 설정한 만큼 이 사례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네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서 잠깐! 그러면 제일 중요한 질문이 빠진 것 같은데요. 원자력 수소는 어떻게 생산되는지 궁금한데요. 원자력의 열을 이용해 수소를 만드는 방법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수소를 생산하기 위한 방법을 설명하기에 앞서서 물에서 수소를 생산하는 방법을 먼저 설명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저 그 물에서 수소를 생산하는 방법은 수소 N세를 통해서 배웠거든요. 이 수소와 산소가 결합되어 있는 물에서 수소 분자와 산소 분자를 분리해내는 거 맞죠? 예,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겠는걸요? 네, 바로 원자력을 통해서 수소를 생산하는 방법을 설명드려야 되겠습니다. 이 수소에 대해 공부한 보람이 있네요. 예, 그렇다면 원자력 청정수소를 생산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볼까요? 우선 청정수소를 생산하기 위해 원자력을 이용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한국수력원자력에서는 두 가지 방법을 활용해서 청정수소를 생산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원전에서 발생하는 전기에너지를 직접 이용하는 방법, 두 번째는 원전에서 생산되는 고온의 증기와 전기를 모두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역시 든든한 에너지 원자력, 청정수소를 생산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네요. 네, 원자력의 높은 에너지 효율과 청정에너지 수소 생산은 찰떡궁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원전을 이용한 첫 번째 청정수소 생산 방법은 고온 수전의 방식입니다. 수전의 방식이란 앞서 말씀하신 대로 물에서 산소 분자와 수소 분자를 전기에너지를 이용해서 분해하는 과정인데요. 이때 원전에서 생산된 고온의 증기를 이용할 경우 물 분자를 분리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 중 일부를 열로 공급하는 셈이 되기 때문에 수전에 필요한 전기 에너지를 줄여줄 수가 있습니다. 전기가 해야 하는 일을 원자력의 열 에너지가 도와줘서 수소를 생산하는 데 필요한 전기 에너지를 줄이는 역할을 하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다음으로 설명드릴 전 수전의 방식에 비해 전기 에너지 효율이 약 25에서 30% 정도 높은 장점이 있지만 아직 상용화하기에는 설비의 내구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은 상태라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높은 효율로 수소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고온 수전의 방식이 빠른 시일 내에 상용화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네요. 네, 많은 연구원들이 노력하고 있어서 금방 상용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설명드릴 저온 수전의 방식은 우리 대전 그린수소 실증연구센터에서 실증하고 있는 설비이기도 한데요. 제가 있는 이곳에서 실증 연구를 하고 있는 설비라니 뭔가 좀 더 기대가 되는데요. 어떤 기술이에요? 네, 저온 수전의 기술은 현재 가동 중인 원전에서 생산한 전기를 사용할 수 있어서 비교적 단기간에 원자력 청정수소를 실현 가능한 방안 중 하나인데요. 자세한 내용은 설비를 직접 살펴보면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너무 좋죠.
네, 우리 대전 그린 수소 실증연구센터 투어는 한국수력원자력의 에이스인 김희영 과장님께서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오, 에이스님 기대되는데요. 한번 소개해 주시죠. 네, 우리 그린수소 실증연구센터는 국내 최초로 구축된 전력을 수소로 변환, 저장하고 다시 저장된 수소로 전력을 생산하는 파워투가스투파워, 즉 P2G2P 연구시설입니다. 발음도 남다른데 과연 어떤 투어가 될지 기대가 됩니다. 바로 한번 가볼까요? 네, 가시죠. 가시죠. 일로. 네, 이렇게 저온수전의 설비와 그린수소 실증연구센터의 모든 것을 살펴보기 위해서 이렇게 엄청난 설비들 앞에 와봤는데요. 진짜 엄청 굉장해 보여요. 그럼 오늘의 현장 투어를 도와주실 한국수력원자력의 에이스 김희영 과장님께서 함께 투어를 시작해 볼까요? 네, 우리 그린수소 실증연구센터는 원자력뿐만 아니라 여러 재생에너지를 더 효율적으로 저장하는 방법을 실증하는 연구시설입니다. 저온수전의 설비를 살펴보기 이전에 첫 번째로 여러 가지 재생에너지를 연구할 수 있게 하는 특별한 장치를 소개해드릴게요. 오, 너무 좋아요. 이 장치가 원자력 에너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재생에너지를 공급해 모사하는 수전의 설비로 전력을 공급하는 에뮬레이터인데요. 특히 날씨나 외부 요인에 큰 영향을 받는 재생에너지에 일정하지 않는 전력 생산량을 모사하는 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력망에서 전기를 공급받아 에뮬레이터에서 다양한 패턴의 전력을 수전의 설비로 공급하여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에 따른 수소 생산 운전 특성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뭔가 마치 정확한 미래를 예측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설비 같은 느낌인데요. 그럼 다음 설비도 보러 가볼까요? 네. 갑시다. 이거예요, 이제는? 네. 지금 살펴보실 설비가 저온수전의 방식을 실증할 수 있는 설비인데요. 저온수전의 방식이란 원자력의 전기를 활용해 100도씨 이하의 물을 전기 분해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지금부터 살펴볼 설비는 저온수전의 기술의 핵심인 50kW급 PEM 수전의 설비와 100kW급 알칼라인 수전의 설비입니다. 100kW급 알칼라인 수전의 설비는 상시 운전에 적합하고 50kW급 PEM 수전의 설비는 고압 연동 대응 능력이 뛰어난 점이 설비의 특징입니다. 날씨나 외부 요인 등에 따라 재생에너지 발전량 및 수전의 운전 조건이 달라지기 때문에 여러 상황을 가정하여 실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전의 설비별 운전 특성을 파악하여 최적의 설비를 구성하고 운전 전략을 도출하기 위한 설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에뮬레이터에 이어서 이 두 가지 수전의 설비를 통해 느낄 수 있는 게 안전한 청정 수소 보급을 위해서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가는 그린수소 실증연구센터의 섬세함이 엿보이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다음 설비도 뭘까 궁금한데 한번 가볼까요? 네, 지금까지 생산설비를 함께 보셨으니 다음은 저장장치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잘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저장하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수전의 설비를 통해 만들어진 수소는 이 버퍼탱크에 저장이 되는데요. 여기에 저장된 수소를 다시 연료전지를 통해 전기로 만들 수 있습니다. 섬세한 생산 과정과 깔끔한 마무리 저장까지 진짜 완벽한 설비인 것 같은데요. 아직 좀 더 궁금한 게 남아있습니다. 이 좀 더 원자력 청정 수소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네, 뭐든 물어봐 주세요. 산업통상자원부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네, 원자력 청정 수소에 대해 그리고 원자력 청정 수소를 생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대전의 그린수소 실증연구센터의 설비를 살펴보고 왔는데요. 이어서 진행되는 수소에 대해 더 알고 싶은 우리를 위해 준비한 코너 수소 비유 시간. 수소에 대한 이야기를 특별한 아이템으로 설명하는 시간인데요. 우리 과장님께서 준비한 게 있다고 들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준비한 것은 바로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바로 이 운영 프로그램입니다. 뭔가 벌써부터 흥미진진한데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요? 그린수소 실증연구센터는 국내 최고 수준의 품질과 안전 기준이 적용된 원자력발전소의 운영 절차서를 준용하여 P2G2P 전용 그린수소 실증연구센터의 운영 프로그램을 개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보다 체계적이고 안전한 운영이 가능합니다. 향후 메가와트급 수전의 구축에도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메가와트급 뭔가 되게 멋있는 단어도 나오고 두 번째는 뭐예요? 네, 제가 준비한 것은 바로 한뼘입니다. 바로 버퍼탱크실의 철근 콘크리트 방호벽의 두께인데요. 아, 이렇게 철근 콘크리트 방호벽이 이만큼이나 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그린수소 실증연구센터를 구축하면서 안전에 대한 우려가 있었고 설비를 설치하는 시점에 수소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습니다. 안전 기준을 만족하기 위하여 20cm 이상의 철근 콘크리트 방호벽을 설치해 안전에 대비하였습니다. 또한 수전의 실에는 보안기 설비를 적용하는 등 안전 문제에 각별히 신경을 썼습니다. 진짜 현장 투어 때부터 느껴지는 그린수소 실증연구센터의 철두철미함에 진짜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네요. 감사합니다. 안전한 그린수소 실증연구센터 안전점수 별 5개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우리 차장님이 준비해 주신 아이템을 볼까요? 네. 자. 네. 제가 준비한 아이템은 바로 이 손전등입니다. 아, 뭔가 이번에도 굉장한 의미가 담겨져 있을 것 같은 아이템인데 이건 뭘 의미하나요? 네,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원자력 정전수소는 2050 탄소 중립을 위해 가는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원자력을 활용해서 정전수소를 생산하는 경우에는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그린수소 대비 안정적이고 경제적인 저탄소 수소의 생산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재생에너지로 인한 전력계통의 부하변동성을 보완할 수 있어서 재생에너지 확대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원자력을 이용한 정전수소 생산은 탄소 중립, 에너지 안보, 그리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탄소 중립을 위해 갈 길이 아직 멀지만 원자력 정전수소가 어두운 길을 밝혀주는 이 손전등처럼 2050 탄소 중립의 길을 밝혀줄 것이라고 생각해 준비했습니다. 미래 세대에 깨끗한 환경을 물려주기 위해 원자력 정전수소가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힘찬 격려와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좋은 비유 정말 감사드립니다. 정말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죠. 탄소 중립을 향해 노력해주시는 우리 연구진 여러분들과 그리고 2050 탄소 중립의 손전등이 될 원자력 청정수소의 앞날을 기대하고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래 에너지 수소에서 그 답을 찾다. 수소 에너지의 모든 답 수소 앤서 시즌 2. 오늘은 탄소 중립을 향한 미래 핵심 에너지원이 될 원자력 청정 수소를 알아보는 시간을 대전 그린수소 실증 연구센터에서 가져봤는데요.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가진 원자력 청정 수소의 미래가 기대되는 시간이었죠. 다음은 또 어떤 현장에서 수소를 볼 수 있을지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그럼 다음화에서 만나요. 안녕.